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강원도 영월에서 교역자 여름 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이사야 6장 13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교역자 모두가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가을 사역이 되도록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하나님은 내면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전사, 영적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을 사역 우리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껍데기 사역하지 맙시다. 진짜 내면을 변화시키는 사역합시다.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수양회 이튿날 아침 뜨겁게 찬양하며 시작한 비전 나눔 시간.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늘 사명에 대해 질문하고 새롭게 하며 모든 성도가 사명자로서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양회를 마무리하며 하반기 사역 계획을 공유하고 전반기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부서의 교역자들에게 특별 시상을 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교역자 수련회의 격려와 칭찬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사역에도 더욱 이 수련회에 주신 말씀 생각하고 더욱 거룩하게 평생 붙들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에는 또 온전론 시대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복음을 실천하고 또 전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한번 크게 불어오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거룩한 영적 혁명가,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한 시간. 교역자들과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